말을 남기려고 쪽지를 준비했는데 회장님이 다 잘린다 해서 종이를 내버려 계십니다. 제가 여기 초창기 참가 멤버로 우리 회장님과 인연이 돼서 그때 우리 회장님도 참 젊으셨고 저도 좀 괜찮았는데 이제는 눈도 침침하고 엎어지 뭐 이가 뭐 엎어질라서 와서 뭐 전세 가고 그럽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늦깎이 1집 시집을 이제 안 했는데 2집 시집은 한 70대에서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식구들,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착한 오지랖의 이길선입니다. 국민교육헌정에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참 절교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어쩌면 오늘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 아닌가요? 옛말에 그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석자를 남긴다 그랬는데 제가 나이를 들다 보니까 저도 뭔가 내 이름으로 된 글 한 줄이라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감성들이 조각들이라는 책을 한 권 냈습니다. 한 줄을 쓰려고 그랬는데 책이 한 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열심히 글 쓰시고 책 한 권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문학 나눔에서 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글 부지런히 쓰셔가지고 책 한 권씩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시우구백 회정입니다. 1년에 한 번만 내려가네요. 저 1월 달에 또 나오는데. 눈이 째져보려고 그러네. 고맙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댓글을 쓸 때 상당히 좀 재밌게 쓰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시인님들이 가슴에 있는 마음, 그 고운 마음을 이렇게 펼쳐내는데 너무 우울할 때는 제가 꾼수 같은 댓글을 달아요. 조금 업시켜서요. 바보처럼 활발하게 댓글을 다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배정이가 참 재밌게 잘 노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맞장구 좀 치고 그렇게 하게 해요. 글로써.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해마다 이 자리에 이쯤에서 설 때는 널 뭐라랄까요? 떨려요. 제가 살림을 제대로 했을까 싶어서요. 자,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실적의 결과를 보고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마음이 기쁜 그런 마음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또 이렇게 살림을 잘 이끌어주신 우리 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굵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결과 보고를 해드릴게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협회 사무실로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정서령. 위 사람은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 총무국장 직책을 맡아 임기까지 성실히 수행하였기에 회원 전체의 문인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위 사람은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 사무국장 직책을 맡아 임기까지 성실히 수행하였기에 회원 전체의 문인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위 사람은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 홍보국장 직책을 맡아 임기까지 성실히 수행하여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문학특별공로상 시인 장혜수 위 사람은 현대문학의 지평을 열어가는 문화인으로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의 하루 김용순 낭송 박영애 언제부턴가 그랬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알았다. 삶은 살얼음판에 팽이 돌듯 책찍질로 버틴다는 것을. 이렇게 등단을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등단을 통해서 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리 없이 내린다. 시 김희선 낭송 박영애 며칠 먹구름이 모진 입덧을 하고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린다. 내 안에서도 흘러내린다.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신 종교 의사님과 대한민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인의 이름을 알았으니까 좋은 시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의 유소 시 김세웅 낭송 박영애 고향집 디란 소래학관 새벽길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여물을 쑤어 디란을 돌아가며 허기진 소 오낭소리 요란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호입니다. 저 시는 제가 중학교 때 아침마다 제가 소죽을 써가지고 호숫가의 서면 시 김영근 낭송 찬영자 호숫가의 서면 풍요로움이 밀려온다. 잔잔하게 일렁이며 물결치는 모습 넉넉한 내 마음에 너무 반갑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거를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먼 꿈을 가지고 시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길을 걸으며 길을 찾아 시 노목선 낭송 찬영자 길을 걸으며 길을 찾았다. 내리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바래고 가슴에 빗장을 풀고 하나씩 던져버렸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군요. 자식들한테 자손들한테 재산을 많이 남겨놓는 것보다는 본인이 쓴 글을 후세에 남기는 것 같은 더 큰 재산이 없다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글 많이 쓰셔서요. 재산을 불러주지 마시고 좋은 글을 남겨주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나무 시인호 낭송 참여자 집보다 키 큰 나무 한 그루 서 있다. 바람이 불어도 꼼짝 않고 태풍이 몰아치는 빗속에도 꼼짝 않는 듬직한 나무 한 그루. 반갑습니다. 저가 올해 지천년입니다.
20살 때부터 제가 시인이 되면 시를 쓰겠다, 시인이 되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 대한문인협회에서 시인이 된 것을 정말 가을 남자 그대에게 시 조숙경 낭송 체명자 10월의 어느 멋진 가을날에 그는 이 노래를 두 번 부른다. 처음 곡으로 마지막 곡으로. 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계절 중 저에게 있어 가을은 대단히 의미 있는 계절입니다. 이태전 대한문학 세계를 통해서 스필룩은 당선을 할 때도 주제가 저희 친정어머니와 떠난 가을 여행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이번 가을도 혹독하게 제가 알아야 했던 그런 고독한 시간들을 이제 시 속에 이제 정화되고 승화된 저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 가을 사랑 나 위에 나 시인이나 낭송 박수리 노랗게 보이는 저 언덕에 서서 잠시나마 눈을 감아봅니다. 무지갯빛 호화 찬란한 궁전보다는 소박함이 흐르는 초가지 그 위에 박들이 장식용으로 줄지어 있습니다. 하얀 눈꽃이 날리우는 그 예쁜 계절인 겨울에 저희 가슴에 시라는 이름표를 받아주신 대한문인협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없지만 대한문인협회를 만날 수 있게 저에게 인도해준 윤석근 시인님 감사드립니다. 파랗고 싱그럽고 향기나는 그런 아름다운 시리즘에 정말 마음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시인이 되겠습니다. 축복드립니다. 나경 시 김민지 낭송 박수리 가을이 성우 비침을 뿌릴 때쯤 나경은 슬픈 여행을 떠난다. 평생을 함께 울고 웃던 나무와 작별하고 나뭇가지에도 이별을 고한다. 저는 경북 광종에서 왔고요. 국밥집을 14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우연히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 계시는 분이 가수분이신데 저 CD 한 장을 받고 그 속에 그 가사 한 대목에 노랫말 한마디에 제가 큰 감동을 받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마라톤 시 김강수 낭송 박수리 어제도 달렸고 오늘도 달린다. 결승이 남았기에 내일도 달려야 한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지만 그 누가 쫓아올세라. 마른 목 헉헉대며 무조건 달리는 인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호반의 도시 춘천에 사는 김광수라고 합니다. 현재 30년째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희로애락과 제가 반화해야 할 부분들을 시에다 표현해보고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갓 첫걸음을 뛰었는데 현재 백지 상태이니까 여러 선배님들의 그 많은 지도 편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문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약들은 비밀 시윤 숙모 낭송 길상용 나무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엿드는 바람은 나무를 스쳐 지나며 입 간지러워 안달 부리고 물끄러움이 지켜. 저는 시를 쓰면서 저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행복함을 느끼면서 시를 쓰면서 저를 정화의 자동에 돌리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아직도 제가 일어서기 위한 발돋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가 달의 노래 시 정미역 낭송 길상용 수천 수만 년 전부터 달을 향해 합장한 기도가 저 달 속에 켜켜이 쌓여 등 밝히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지난 10월에 등단한 정미여입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서 왔습니다. 달과의 인연으로 또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달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다만 위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시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시인이 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문협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엽 시인이선 낭송 길상용 저 멀리서 바라보니 무리 지어 있는 모습 우리네 인생사 같구나. 이 사람 저 사람 감사합니다. 저는 낙엽이라는 시를 쓰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낙엽을 실제 밟으러 올라왔는데요. 이게 밟으면서 느낀 점을 한번 써봤습니다. 시인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시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김은수 위 사람은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한문학세계문예지 신인문학상 전형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학세계발행인 김낙호 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은순 씨 작품 노동의 하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학세계발행인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자,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김희선 위 사람은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한문학세계문예지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에 응모하여 시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린다가 당선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학세계발행인 김낙호 문학인증서 성명 김희성 내용은 같습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희선 시인 작품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린다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윤순무 위 사람은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한문학세계발행인 김낙호 문학인증서 성명 윤순무 내용은 같습니다. 차표도 있습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윤순목 씨 작품 바람이 엿들은 비위 내용은 같습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홍진수 위 사람은 창작문화예술인 문학인증서 성명 홍진수 내용은 같습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홍진숙 씨 작품 마음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김치! 3장 대한문화세계문학상 성명 김정기. 우리 사람은 창작문화기술인 협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한문학세계문예지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에 응모하여 수필 책 읽는 어머니가 당선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화기술인 협의회자 대한문학세계 발행인 김낙호, 문학인 증서 성명 김정기.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정기 작가 대표를 수여합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화기술인 협의회장 대한문학세계 발행인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김민지. 위 사람은 창작문화기술인 협의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한문학세계문예지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에 응모하여 시 낙엽이 당선되었기에 성명 김민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민지 시인 작품 낙엽.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조숙경. 위 사람은 창작자 대한문학세계 발행인 김낙호, 문학인증서 성명 조숙경. 내용은 같습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조숙경 시인 작품 가을남자 그대에게.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김형근. 위 사람은 창작문화기술인 협의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한문학세계문예지 신인문학상 작품도 내용은 같습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형근 시인 작품 호숫가에 서며.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아, 웃으세요, 김정민 작가님.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이민환. 위 사람은 창작문화기술인 협의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한문학세계 발행인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이민아 시인 작품 나 위에 나. 위 사람은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화기술인 협의회장 대한문학세계 발행인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오문희. 위 사람은 창작문화기술인 협의회 새로운 재발행인 김낙호, 문학인증서 성명 오문희. 내용은 신문학상 수상자 오문희 시인 작품 조롱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대한문화세계문학상 성명 이미선. 위 사람은 천장인증서 성명 이미선.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이미선 시인 작품 낙엽.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안하수. 위 사람은 작인 김낙호, 문학인증서 성명 안하수. 내용은 같습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안하숙 시인 작품 붓두마.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쁜 꽃다발들도 있고. 서두 허풍 금님 허가지 서두 허풍 금님 허가지
누나. 시 안하수 낭송 전영근. 머리에 빼묻은 수건 동영의 석양 한 움큼 밀어넣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시인이 되는 것을 꿈을 꾸고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협회를 만나 이렇게 시인이 돼서 항상 감사합니다. 마음 시 홍진수 낭송 전현무 마음이란 알다가도 모르는 사막의 신기로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인은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맑은 마음으로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직한 시를 쓰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시 쓰기를 도와주었던 부모님이 이 자리에 넘치고 저 노천 주신 주응구 씨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사랑 시 신성희 낭송 전희 여인 내 속살 드러낸 애절한 울음소리입니다. 진주에서 내려온 신성의 시인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마음이 많이 울증증이 좀 생기네요. 항상 살아오면서 항상 그랬습니다. 뭔가를 제 속에 일어나고 있는 뭔가를 꺼집어내서 하나의 작품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욕구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동행장 시 허남시 낭송 김지원.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소통의 중심은 대화이겠죠. 서로의 이야기 속으로 몰입할 때 아직 미흡하고 한 게 좀 많은데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대한민국 협회 심사위원과 김낙고 협회장님 서복기 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를 퇴근해서 고단한 인생길에 조금 사람들과 소통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그 지지로 글을 썼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제는 친구되어 이야기 시 윤동자 낭송 김지원. 어릴 적 나의 모습 예비하며 온 동서 시집살이에게 아이고 아이고 어려웠던 시절 얘기하며 눈물 훔치는 인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실이 이제 좀 그냥 왔는데요. 와서 무슨 일이 할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학창시 때부터 수첩에다 이런 서거 다니던 싫어하는 방부제로 저도 쉽게 썩지 않으렵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좋아하게 됐고 가까이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늘을 도와하지 시 서수정 낭송 김지원. 오늘따라 유리창에 비친 맑은 하늘이 마음의 붓으로 내 마음을 하나씩 그려본다. 언덕 위에 아담한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예쁜 정원도 만들어 왔어요. 서수정입니다. 한국에 살아서 그냥 제 꿈이에요. 앞으로 공부를 졸업반 시오문이 남성 박대인 지붕이 울타리에 주렁주렁 초롱과 대학과 달에 익어간다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솜털처럼 보드라 저는 솔직히 시인이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냥 어느 날 그냥 내 마음이 답답하고 좀 우울증이 좀 심했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기분도 좋아지고 시로 마음을 표현하니까 스트레스 쌓이는 것도 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는 정말 내 친구 같은 애인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김시은 작가가 추천해주셨는데 오늘 바쁘셔서 못 오셨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숱하게 그래 시 김현주 낭송 박희 바람이 머물렀다가 그 자리 깊은 사랑에 그리운 사랑 목마르게 하는 시린 사랑은 소울은 가슴 속에 생체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데 이런 자리가 있을 줄 모르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사는데 처음에 와서 편리기도 편리고 좋은 시 쓴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냥 제 사는대로 착하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움 두 시 김성희 낭송 박태희 끝없이 펼쳐진 대지연 작은 발자국이 점점이 박혀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지에서 온 김성희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대한문인협회에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추천해 주신 홍대봉 시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자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저는 사실 고향이 대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30몇 년 전에 떠날 때는 이 자리에 이렇게 오리랍니다. 9월달에 제가 7월에 시로 등단하고 이번에 수필로 등단을 했는데 저는 정원에서 수학 전문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두 명만 들었습니다. 한 분은 어머님이고 한 분은 마누라입니다. 집사람인데 왜 들었느냐면은 제보다 조금 똑똑한 것 같아서 좀 들었습니다. 이 수필을 쓰면서도 이 똑똑한 두 분을 한번 따라잡고자 수필을 썼는데 뭐 어떻게 등단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글을 갖다 남겨야 되는데 뭐 지식도 좀 짧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서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작품을 갖다가 뭐 연습하고 이렇게 쓰면서 많이 다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장 대한문화세계문화상 성명 이인호 위 사람은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한문화세계문예지 신인문화상 작품 모집에 응모하여 발행인 김낙호 문학인증서 성명이인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사, 수상자 이인옥 씨, 작품 큰나무. 위 사람은 창작을 수여합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 협의회자 대한문학세계 발행인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김성희 시인님 상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김성희 위 사람은 김낙호 문학인증서 성명 김성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성희 시인 작품 그리움 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성희 내용은 같습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신성애 시인 작품 겨울사랑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허남씨 위 사람은 창작문화예술인 협의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한문학세계문예지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에 낳고 문학인증서 성명 허남씨 회장 대한문학세계 발행인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허남식 씨 작품 동행자 위사람은 사람법인 창작문화예술인 협의회자 대한문학세계 발행인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아우 네 후라우기까지 아유 축복입니다. 누가 축복인가요? 글쎄요. 사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서수정 위 사람은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의 새로운 진정서 성명 서수정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사 서수정 씨 작품 하늘도화지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상장 대한문화세계문학상 성명윤문자 위 사람은 창작문화예술인 협의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한문학세계문예지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에 신인문학상 수상자 윤문자씨 작품 이제는 친구되어 이야기한다 위 사람은 창작문화예술인 발행인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상장 대한문화세계문학상 성명 노복선 위 사람은 창작문화예술인 협의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한문화세계문예지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에 응모하여 시의 길을 걸으며 길을 찾았다가 당선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 협의회자 대한문화세계 발행인 김낙호 문학인증서 성명 노복성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노복선 시인 작품 길을 걸으며 길을 찾았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우 사이가 상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김광수 위 사람은 창작문화예술인 협의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한문학세계 문예지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에 응모하여 시 인생 마라톤이 당선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 협의회자 대한문학세계 발행인 김낙호 문학인증서 성명 김광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광수 시인 작품 인생 마라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정미영 위 사람은 창작문화예술인 협의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한문학세계문예지 대한문학세계 발행인 김낙호 문학인증서 성명 정미영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정미영 시인 작품 월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김현주. 우리 사람을 창작미자 대한문학세계 발행인 김낙호. 문학인증서 성명 김현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현주 시인 작품 숱하게 그리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김세홍. 위세람은 창작문화예술인 협의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한문학세계문예지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에 응고. 문학인증서 성명 김세호.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세홍 씨 작품 D라는 소.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꽃다발 있으면. 성명 정병곤. 위 사람은 활발한 활동과 시문학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그 작품성과 실력을 인정받아 2014 한국문학향토문학상에 선정되어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 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3장 정재정 시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2014년 향토문학상 성명 정재성.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허옥교 시인님 앞으로 나오세요. 상장 2014년 향토문학상 성명 허옥교.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2014년 향토문학상 성명 이정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상장 2014년 향토문학상 성명 고현자. 위 사람은 활발한 활동과 시문학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그 작품성과 실력을 인정받아 2014 한국문학향토문학상에 선정되어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 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네, 힘찬 박수로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장 2014년 향토문학상 성명 안정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명 씨입니다. 3장 2014년 향토문학상 성명 송준혁.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문자신님 늦게 나오셨나요? 3장 2014년 향토문학상 성명 문은자.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둘, 셋, 김치. 상장 2014년 향토문학상 성명 한영태. 위 사람은 활발한 활동과 시문학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그 작품성과 실력을 인정받아 2014 한국문화향토문학상에 선정되어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 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문재평 시인님 앞으로. 3장 2014년 향토문학상 성명 문재평.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장
2014년 향토문학상 성명 안복시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안복시 시인님. 네, 기념사진 네, 기념사진 예쁘게 찍어주세요. 상장 2014년 올해의 시인상 성명 김희진. 위 사람은 활발한 활동과 시문학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그 작품성과 실력을 인정받아 2014 한국문화 올해의 시인으로 선정되어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화기술인 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학경 시인님. 상장 2014년 올해의 시인상 성명 황은경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2014년 올해의 시인상 성명 박진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임숙희 시인님 앞으로 네. 상장 2014년 올해의 시인상 성명 임숙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2014년 올해의 시인상 성명 김흥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2014년 올해의 시인상 성명 김단 위 사람은 활발한 활동과 시문학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그 작품성과 실력을 인정받아 2014년 한국문의 올해의 시인으로 선정되어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화기술인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미리 시인님 상장 2014년 올해의 시인상 성명 박미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한인수 시인님 먼저 하겠습니다. 한인수 시인님 상장 2014년 올해의 시인상 성명 한인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2014년 올해의 시인상 성명 성경자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올해의 시인상 이은경 작가님. 상장 2014년 올해의 시인상 성명 김희영 위 사람은 활발한 활동과 시문학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그 작품성과 실력을 인정받아 2014 한국문화 올해의 시인으로 선정되어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상장 2014년 올해의 작가상 성명 이은경 위 사람은 활발한 활동과 시문학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그 작품성과 실력을 인정받아 2014 한국문학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어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이은경 공로상 시인 문철호 위 사람은 현대문학의 지평을 열어가는 문학인으로서 활발한 문화활동으로 작품성과 문학발전에 이바지한 바 2014 한국문학 공로상에 선정되어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공로상 시인 공재료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문학발전상 시인 박걸주 위 사람은 현대문학의 지평을 열어가는 문학인으로서 활발한 문화활동으로 작품성과 문학발전에 이바지한 바
2013 한국문학 발전상에 선정되어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네. 강혜자 시인님 한국문학발전상 시인 강혜자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미영 시인님 한국문학발전상 시인 박미향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옥자 시인님 한국문학발전상 시인 김옥자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문학발전상 시인 김미경 시인님 한국문학발전상 시인 김미경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골주 시인님 강혜자 시인님 하나 둘 한국문화예술인 금상 성명 이유리 위 사람은 나눔과 봉사의 정신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과 활발한 활동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아 2014 한국문화예술인 금상에 선정되어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김정희 시인님 한국문화예술인 금상 성명 김정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인 금상 성명 사방천 시인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유리 시인님 김정희 시인님 안 되나요? 네 그러면 전달해 주세요. 미리미리 아 시간이 가니까 마음이 촉박해지네요. 상장 한국문화예술인 대상 성명 박영애 위 사람은 현대문화예술인으로서 종합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2014 한국문화예술인 대상에 선정되어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문화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낭호 한국문화예술인 대상 시인 박영애 위 사람은 현대문화예술인으로서 종합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2014 한국문화예술인 대상에 선정되어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인 금상 시인 곽종철 위 사람은 현대문학의 지평을 열어가는 문학인으로서 문학발전과 후배 양성에 힘쓰며 왕성한 창작활동과 작품성을 인정받아 2014년 한국문학예술인 금상에 선정되어 입회를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인 금상 시인 임재화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문학예술인 금상 시인 안성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2014년 한국문학예술인 대상 성명 임세훈 위 사람은 현대문학의 지평을 열어가는 문학인으로서 문학발전과 후배 양성에 힘쓰며 왕성한 창작활동과 작품성을 인정받아 2014 한국문화창작문화예술인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인 대상 시인 임세훈
위 사람은 현대문학의 지평을 열어가는 문학인으로서 문학발전과 후배 양성에 힘쓰며 왕성한 창작활동과 작품성을 인정받아 2014 한국문학창작문학예술인 대상에 선정이 되었기에 이 상판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네, 이세용 씨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올해의 작가상 시인 조이제. 위 사람은 현대문학의 지평을 열어가는 문학인으로서 활발한 문학활동과 개인대서 작품집을 출간하여 전국서점 판매 순위 상위권에 올라 2014년 한국문학 올해의 작가상에 선정되어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네, 멋진 액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감성의 조각들. 네,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작가상 시인 김지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액자도 전달해 주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시인 조한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액자 전달식도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해의 작가상 시인 이길성.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영 시인님은 가셨고요. 시인 엄도열.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액자가 너무 부러워요. 다음에는 저도 시집을 내야 되겠습니다. 시인 최영호.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한국문학 베스트셀러 작가상입니다. 참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상이라고 봅니다. 가장 책이 많이 팔리고 올해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문학 베스트셀러 작가상 배정희 시인님, 권미영 시인님, 서복길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상 시인 배정희. 위 사람은 현대문학의 지평을 열어가는 문학인으로서 활발한 문학활동과 개인저서 작품집을 출간하여 사단법인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위 사람은 현대문학의 지평을 열어가는 문학인으로서 활발한 문학활동과 개인대사 작품집을 출간하여 정대문학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네, 액자 전달식도 있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상 시인 권미영.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패 2014년 베스트셀러 작가상 성명 권미영.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14년 베스트셀러 작가상 성명 소복기.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상 시인 서복기.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배정희 시인님. 한국문학 우수문학상 시인 백낙음.
위 사람은 현대문학의 지평을 열어가는 문학인으로서 문학발전과 후배 양성에 힘쓰며 왕성한 창작활동과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사단법인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문학세계 잡지 2014년 우수문학상에 선정되었기에 이 상표를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백낙은 시인님. 아우, 사진이 정말 멋져요. 네, 한국문학 우수문학상. 네, 김태식 시인님. 한국문학 우수문학상. 시인 김대식.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기쁨의 순간입니다. 한국문학 우수문학상. 한국문학 우수문학상 시인 김광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백낙은 시인님, 김대식 시인님, 김광서 시인님, 한국문학 우수문학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상장. 2014년 한국문학 최우수문학상 성명 박목철. 위 사람은 사단법인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가 주최하고 대한문인협회 대한문학세계 종합문화예술잡지가 주관하는 2014 한국문화 최우수 작품상에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한국문학 최우수문학상 시인 박목철. 위 사람은 사단법인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가 주최하고 대한문인협회 대한문학세계종합문화예술잡지가 주관하는 2014 한국문학 최우수작품상에 선정되었기에 이 상표를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네, 박목철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대상! 한국문화 대상은? 받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문화 문화 대상. 설령아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설령아 시인님. 아, 오늘 아름답게 하고 오셨습니다. 멋진 털모자도 쓰고 오시고 눈이 많이 와서 오실 수 있을까 했는데 눈을 헤치고 달려오셨습니다. 자, 대상에는 상장도 있고 상패도 있고 상금도 있습니다. 상장 2014년 한국문학 문학인 대상 성명 서련화. 위 사람은 현대문학의 지평을 열어가는 문학인으로서 문학발전과 후배 양성에 힘쓰며 왕성한 창작활동과 작품성을 인정받아 사단법인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가 주최하고 대한문인협회 대한문학세계종합문화예술잡지가 주관하는 2014 한국문학문학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한국문학 대상 작가 설연화. 위 사람은 현대문학의 지평을 열어가는 문학인으로서 문학발전과 후배 양성에 힘쓰며 왕성한 창작활동과 작품성을 인정받아 사단법인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가 주최하고 대한문인협회 대한문학세계 종합문화예술잡지가 주관하는 2014 한국문학문학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축하드립니다.
내 상금 100만 원에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대상을 축하드립니다. 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정찬열 시인님 계신가요? 어디 계시나요, 정찬열 시인님?